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에미서리 패러렐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회사예요. 투인원 부스트고요. 전에 저희가 지금 이름은 딱 생각나진 않는데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됐던 옥타버 있었어요. 아, 그 진짜 볼륨 4개짜리 아, 최고였어요 진짜. 그 이후에 제가 이 이펙터를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얘네가 약간 볼륨에 대한 연구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월러스에서 볼륨 페달이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만든 이펙터입니다. 이 월러스 오디오의 신제품 에미서리 패럴렐 부스트는 지난 월러스 오디오의 신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출시 직후 서머 남쇼 등 박람회와 각종 매체 미디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서머 남을 못 간 게 한이네요. 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머 남쇼가 이 기어 자체의 우수성을 뭐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다 비즈니스맨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정말 기똥찬 사운드가 나온다 그래도 1000불 2000불 막 이러면은 관심 안 갔거든요. 근데 월러스 오디오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사운드를 요즘 진짜 깡패인 것 같아요. 월러스가 그쵸? 진짜 두 개의 독립적인 부스트 회로를 하나에 담은 에미서리는 클린하고 높은 헤드룸에 JFT 브라이트 부스트와 토글 스위치 1kHz나 800Hz 선택으로 타겟팅된 부스팅이 가능한 미드 부스트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부스트 볼륨을 조절해서 브라이트 부스트만 사용하거나 미드 부스트만 사용하거나 또는 두 개를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직관적인 세팅이 가능한 부스터입니다. 저희가 뭐 두 말할 필요 없이 컨트롤부터 했고요.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 소리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브라이트 부스트 채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클린하고 높은 헤드룸에 JFET 부스트로 고음역대 톤을 부스팅을 합니다. 미드 부스트 채널 볼륨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의 선택값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토글 스위치가 있잖아요. 타겟팅된 중음역대의 톤을 부스팅을 합니다. 이 두 개 브라이트 부스트 채널과 미드 부스트 채널은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의 볼륨만 조절함으로써 브라이트 부스트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미드 부스트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적당하게 믹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토글 스위치 미드 부스트 채널에 어느 음역대를 적용을 할지를 선택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보시면은 1kHz랑 예, 800Hz 해가지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얘로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 순간에 요즘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거든요. 네. 형이 800Hz라고 했는데 8배로 들어가지고 8배율로 들었어. 네.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같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요거 뭐냐면 이런 게 월러스 오디오가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바이패스 풋스위치는 온오프 기능 이외에도 모멘터리 기능을 제공을 해요. 순간적으로 부스팅 효과를 얻고 싶을 때는 오프인 상태에서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네. 똑똑한 네, 그죠. 이렇게 온 오프 누르고 있다가 떼놔. 아 똑똑해. 얘들 이런 거 잘해요 진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뭐냐면 실제로 솔로잉 할 때 밟고 연주하고 끄고도 되지만 짧게 솔로잉 하고 빠질 때는 밟은 상태에서 치고 빠지는 거죠. 그 저희가 저때 그 JHS랑 그 월러스 오디오랑 네? 그 이제 뭐 월러스 오디오의 이제 패덤이면 저기 탱크가 있었고 그쵸? 저기 뭐 핑크 팬서라든지 핑크 팬서랑 ARP 저기랑 했을 때도 결국에는 기능이 그 월러스가 훨씬 많았잖아요. 그 편의적인 기능들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저희가 한번 네. 부스팅을 해볼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일단 브라이트만 독립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다시 한번 꺼볼까요? 네. 자, 저희가 요거를 한번 네, 여기까지 꺾어볼게요. 줄여볼게요. 확 튀어나오는구나. 오, 컷도 되네요. 컷도. 자, 다음은 저희가 완전히 끄고요. 미드 부스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800이죠? 네.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1kg 갈게요. 네, 저희가 볼륨을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800입니다. 와우, 얘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섞어 볼 텐데요. 반반 한번 가볼게요. 반반.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웃긴 게 네. 웃긴 게 지금 바이패스 된 상태 소리가 네. 갑자기 이렇게 안 좋게 들리죠. 지금 그 여러분 EQ가 어떻게 됐냐면요. 트래블이 5고요. 네. 미들 6. 그 제가 베이스 5.5 정도 줬어요. 그리고 지금 앰프 트윈 리버브에다가 지금 브라이트 모드로 해 놨어요. 네. 그리고 원래 충분히 브라이트하게 들려야 그쵸. 되는데 클린 사운드. 이게 왜 이렇게 멍청하게 들리지? 이제 좀 기타 같은 자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연주하고 계시면 제가 브라이트 노브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번엔 반대로 미들 부스트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고요. 네,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더 해볼까요? 제가 드라이버 페달 하나 좀 밟아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이바네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바텀 부스터 아니면 베이스 부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솔로를 할 때나 연주를 할 때 저음역대를 부스팅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보통 뭐 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볼륨 그쵸. 하이 그래서 네, 그쵸. 뭐 트래블 부스터가 이제 물론사에서도 나왔었고 그쵸.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츠는 보통 이제 뭐 미들 땡겨오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블렌드 노브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톤 노브 등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하이 쪽을 좀더줄 거야, 미들 쪽을 좀더줄 거야 고민을 했던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야, 닥치고 뭐 올릴 건데 그냥 올려, 바로 올려. 굉장히 직관적이고, 연주자들이 부스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그쵸. 좀 보이네요. 접근 방식은 좀 달리 한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그 에릭 클립턴 시그니처에도 달려 있고 네. 뭐 제임스 타일러 이제 스튜디오 엘리트 모델이나 아니면 뭐 옵션으로 넣으면 이제 들어가 있지만 미들 부스트가 이제 기타에 그쵸. 이제 액티브 기타에 달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사실 저도 제가 제임스 타일러 스튜디오 엘리트 풀옵션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미들 부스트를 써온 기억이 없어요. 그 기타에 달린 거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기타에 달린 그 미들 부스트가 부스팅 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이게 쓸수 있는 소리인가라는 좀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뭐 딱히 뭐 굳이 이게 치다가 이거를 막 돌리면서 막할 일이 없었는데 내가 원하는 음역대를 이제 세세하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밟을 수 있게 된다라면 참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톤 솔루션을 줄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그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에미서리 패러렐 부스트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새롭네요. 그리고 월러스만이 할수 있는 행보가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한줄 평. 네, 제 한줄평요? 부스터의 새로운 개념을 썼다. 그쵸. 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에 꽉 차있는 한 줄평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100%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에미서리가 내 마음을 서리했다. 죄송해요. 아, 뭐냐면 멋있는 한 줄평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네. 아재라는 제 댓글이 달리겠네요. 아재요? 아재니까 뭐 우리 아재니까 뒷짐지고 걸어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걷지만 아저씨 같잖아. 제가 얘기했어요. 야 아저씨 같이 걷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걷는 거야.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 아저씨의 마음을 훔친 에미서리 패러렐 부스트에 대한 점수를 한번 저희가 네네네 하나 둘셋 9.0 아, 9.0 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받아갑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굳게 믿고 있었던 개념들이 조금씩 변하고 어떤 때는 정말 뒤통수 칠 정도로 네네네. 크게 변화를 할 때마다 조금 버거운 것도 있지만 좋죠. 확실히 임팩터 타임즈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저희도 좀 많이 긴장해야겠다는 생각도 네네. 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 그냥 또 이렇게 잘 안다고 해서 했다가 또 보면은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도 그쵸. 있고 저희가 또 나름 또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미숙한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결국 소리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저희가 편집 전 영상이랑 편집 후 영상을 공개를 하면 한 30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라이브요. 진짜로. 네, 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가끔 실수도 하고 네, 네, 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자분들과 저희와 지식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로 접근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이펙터들이 나오면 놀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에미서리 패러렐 부스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떤 이펙터로 저희들을 놀라게 할지 월러스 네. 오디오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